날씨 탓이었을까요? 비 오는 한밤의 흉가.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. 일단 같이 들어가. 입구까지만 여기 지금 여기서 보이는데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흉가. 일단 같이 가자고. 같이 와. 씨. 그러면 가서 두 분이 들어가시면 그래도 느낌 제대로 된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.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네. 여기 있는 것처럼 네. 뭐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뭐 이런 거 한다고. 계속해서 스태프들이 저 혼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합니다. 진짜 무서우셨어요? 무서운 거에 겁은 나지.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냥 둘러보는. 하지만 저 역시 한밤의 흉가는 두렵기만 합니다. 수산한 기운이 감도는 흉가 앞. 그게 아니고 또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기분이 별로 안 좋아. 아, 그러세요? 모르겠어. 아,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. 아, 어떡해. 아니, 이게 벌써 네. 손익감을 내가 완전히 딱 가진 거야. 아, 그러세요? 그럼 일단 이렇게 하지. 일단 네. 프로그램적으로. 네, 네. 그러니까 처음에 뭐지, 이렇게 가서 설명하는 걸 한번 네, 네. 있는 대로 하고. 네, 네. 그 다음에 들어가든지 뭐. 그러시죠. 아, 이거 내. 다 쓸 건데요. 내 이미지의 문제인데, 이건. 결국 한참의 실랑이 끝에 일단 테마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윤대경이에요. 아, 별 프로그램을 다 해봅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여기가 좀 세요. 그 센 거 어떻게 알아요? 전화 보시면 알아요. 들어가서 이제 경험을 하셔야지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. 경험 안 하고 남 경험 같으면 말로 할 수는 없잖아, 그래? 아니, 선생님 눈에는 보여요? 뭐가 보이니까 이러고 있겠어요? 어? 그니까 만약에 피디님도 이런 데서 다 보이시면 그 자리에 안 있으실 거고, 저도 뭐가 보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. 보이는 것도 괴로워요. 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인다 얘기하는 것도 지겹고. 혼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